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콤바인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콤바인은 그 서피스 모델링에서 이제 여러 개의 면이 이제 서로 겹쳐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면을 이제 잘라서 솔리드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12 버전부터 처음 생겼고요. 그래서 이 콤바인이라는 명령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제를 이제 그리면서 진행할게요. 우선은 먼저 스케치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선을 이렇게 몇 개 그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과 선이 이제 엉키기도 하고 면과 면이 엉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볼출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면도 만들어 볼게요. 이 윗면에 해당하는 곡선은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숨겨 볼게요. 이것들. 그 다음에 이 윗면은 스웹면으로 만들어진 면을 하나 만들고요. 스웹면.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어떤 곡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면과 면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섹션 포인트를 놓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이 선은 이 선과 포인트 온 커브를 할 거고요.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해서 윗면은 스웹면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웹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윗면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아랫면까지 만들어보고 콤바인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아랫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웹면을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인터섹션 포인트를 이용해서 바로 또 아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아크는 인터섹션 포인트와 포인트 커브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또 스윗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윗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던 면을 이제 다시 불러왔고요. 뒷방에 가서 이제 만들어졌던 이 녀석들을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낼 겁니다. 이 녀석은 좀 짧으니까 좀 더 길게 뺄게요. 그래서 이건 선을 좀 길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서피스 모델링 하시다 보면 간혹가다가 이제 서로 면과 면이 이렇게 엉키고 설키는 경우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을 만드시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설명드린 트림 시트를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트림 시트를 이용해서 트림 시트는 여기 있네요. 트림 시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을 일일이 다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일이 면을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일일이 이렇게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잘라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낼 겁니다. 이 면을 이용해서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줄 거고요. 여기도 이 면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잘라줄 거예요. 이 면도 마찬가지로 이 세 면을 이용해서 또 잘라주고 이 밑에 면도 이 세 면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려고 보면 벌써 트림 시트만 해도 벌써 명령이 한 8개인가 나왔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과정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12버전부터는
콤바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한 제가 과정을 이제 잠깐 생략을 해보고요. 콤바인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전체 드래그를 하세요. 전체 드래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중심에 딱그 겹쳐지는 가장 솔리드화가 될수 있는 이 덩어리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싹다 트림 시트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기만 하시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솔리드 바디만 남게 돼요. 자, 그리고 원본들은 어디를 갔느냐? 원본들은 이 뒷방, 컨트롤 쉬프트 B 누르면 뒷방에 갈수 있죠. 이 원본들은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리는 게 아니라 잘리고 남는 그 순수한 그 솔리드 바디가 새롭게 재창조되고요. 원본들은 이렇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뒷방에 그냥 단순하게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언제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놓고 이제 원하시는 레이어에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솔리드 바디가 이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콤바인의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트림 시트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명령이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트림 시트를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콤바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콤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